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유진우입니다. 2021년 새해 첫 마켓리더를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우리 또 개인들 요즘은 하루에 1조 넘는 순매수를 보이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70포인트 넘게 코스피가 폭등을 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3000포인트를 넘을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주제로 월가에서나 금융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과연 어느 정도인가, 정말 걱정할 만한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우리 마켓리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란 우리가 월가 시황에서 가끔 듣게 되는 표현이죠. 인플레이션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올 한 해 금융시장이 혹시나 긴장해야 될 시그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네. 뭐 시장이야 잘 달리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고 네네. 우리는 공부 좀 해보시죠. 조금 그간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조금은 우리가 뭐 익숙한 용어입니다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디스인플레이션 네네. 또 요즘 자주 들리는 리플레이션 그 각각의 좀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개념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물가가 오른다라는 뜻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CPI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플러스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물가가 떨어지는 개념이니까 CPI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 연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잖아요. 예, 그렇죠. 그 1년간 작년 대비 2% 정도의 물가 상승은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 정도까지는 이제 고려를 해서 정책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지 리플레이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그 가속도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속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대를 찍었다. 2016년에 4%를 찍었다. 물가상승률이? 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네.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어허. 그 인플레이션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 이제 이런 경우를 보통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그 호황을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위축되는 시기가 됐을 때 좀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약간 애매한데 이제 그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통화량을 계속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그 인플레이션을 유지 그 발생시키지 않고 꾸준히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밴드 내에서 유지가 될 정도가 사실은 가장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리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불황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불황에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통화량을 공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을 공급을 하던 아니면 재정정책을 통해서 통화를 공급을 하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공급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뭐 이 숫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통화량을 공급한다라는 포인트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미래를 보고 이제 그 자신의 투자 정책을 그렇죠. 그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 정책 당국에서 지금 통화량을 공급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공급을 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통화 공급을 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리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통화 공급으로 물가가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장기 채권 금리도 오를 거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네. 통화를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채권을 더 찍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이제 예. 금리가 예. 올라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나타난 게 이거에 관련된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월가 시황 읽다 보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플레이션 그런 상황에 리플레이션 상황에서 네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면 그러면 제 일감은 주식은 사야 될 것 같고 그렇겠죠. 뭐 이렇게 뭐 가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형성되면 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 외에 또 어떤 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죠? 일단 사실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에다가 장기 채권의 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장기 금리가 아까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채권 가격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예측 가능한 미래 시점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장기채를 매도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장기채 매도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그 모든 그 에셋 클래스에서 사실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게 그 두 개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노는 돈이 다르죠. 그렇죠. 채권 시장에 예. 이제 전문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예.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장기채를 살 수는 없고 그러면은 더 안전한 거는 뭐가 있지?라고 한다면은 일감으로 나오는 게 팁스가 되는 거죠. 물가 연동 국채. 그렇죠. 물가 연동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금리가 그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팁스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보다는 장기물의 금리가 먼저 오를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자율 그 일드 커브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 예,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 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IRS 쪽으로 가가지고 인터레스 레이트 스왑입니다. 예. 이 IRS 쪽을 가가지고 롱 쪽을 던지고 숏 쪽을 사는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인터레스 레이트 스왑을 구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권 시장보다는 그러면은 주식 시장 쪽에 오히려 더 그 신규 자금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경우에 네. 이제 많이 언급을 하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지금까지 리플레이션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보통 어느 정도 이게 벌어져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최근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네.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오히려 가치주들에 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벌어진 갭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트레이드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보통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박사님 가져오신 차트 중에 이게 눈길을 끄는데 장기금리 차트 한번 보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꽤나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화살표 시작하는 부분이 2020년 초반인데 그렇죠? 아래쪽이 미국채 10년물이고 위에가 우리 국고채 10년물이군요. 네네. 네네. 그런데 지금 하기야 뭐 저 정도만 해도 워낙 절대 레벨이 낮았으니까 저 정도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겠는데 한번 장기금리 상승세 그렇다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실제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가요? 지금 상황은 약간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지금 장기 금리를 보시면 제가 한국 거하고 미국 거 이제 10년물을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죠.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그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0.5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가 쉽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고 그다음에 뭐 K-방역인이 여전히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잘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한국 국채의 금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네. 반면에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 자료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에 이제 하반기 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2%대에서 움직이고 있던 게 실질적으로 1%대 언더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2019년 말에 이제 나타나서 2020년에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정책금리도 낮추기 시작하고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0.5%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실물 경제에 있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경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뿌려진 돈은 앞으로도 더 뿌릴 것 같은데 FOMC는 뭐 3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이 금리가 2%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2%대였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년의 스팬 너무나 많은 일과 너무나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2%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리플레이션 거기에다가 통화량의 지속적인 공급, 재정 정책에 의한 이야기, 그다음에 네. 재정 적자에 관한 이야기 등등을 했을 때 2% 포인트가 그렇게 무모한 숫자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투자자들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팁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팁스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숫자를 2020년에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네. 그 채권 거래를 했을 때 팁스의 채권 거래량을 가지고 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3월까지만 하더라도 팁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갑자기 푹 꼬꾸라지죠. 저게 코로나 충격이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6월, 7월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움직였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플랫한 형태에서 약 2조 달러 수준에서 계속해서 거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였었단 말이죠. 박사님 지금 이 네. 팁스 물가연동 국채의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내에서 이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내에서 앞으로 물가가 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언설턴티가 있기 때문에 네, 팁스로 네. 가겠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네.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네. 뭐 그래, 여기서 잠깐 뭐 네.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팁스 수익률 보시면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야 무슨 이자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주는 채권을 사 하겠지만 이 물가연동 국채는 나중에 실제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율만큼을 갖다가 그 수익률에 더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 팁스 수익률 자체가 시장에서 실질금리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 그렇게 보통 그렇게 대응하는 하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고 있으면은 나중에 물가가 막 올랐을 때 오르는 만큼의 금리는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 이 물가연동국채 팁스를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12월에 들어서면은 갑자기 이게 두 배 이상 넘어서 가지고 12월에 들어서 갑자기 거래가 그렇죠. 5조 달러에서 6조 달러 사이까지. 마지막에 뚝 떨어지면 아무래도 연말이다. 마지막에는 뭐, 예, 보시다시피 뭐 집에 가서 쉬는 12월 말이니까요. 실제로 거래가 네. 좀 없었죠.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스파이크가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IRS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스티프닝 할 거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일드커브. 아, 수익률 곡선이. 예. 네. 장기가 더 높아지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그 제일 위쪽에 그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 이 수익률 곡선이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그 만기가 0년부터 5년까지 상대적으로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오히려 더 금리가 낮아지는 형태. 일드가 하하.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5년부터 10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단기물이 저렇게 낮아지는 건 하도 연준에서 금리 안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장기물 입장에서는 아니 잠깐만 뭐 그거는 그런데 지금 채권 발행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뭐 그 실물 경기가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장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10년물하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최근 현상이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게 계속 진행될 거다. 이게 스티프닝이 더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트레스트 레이트 스왑을 통해 가지고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받는 식으로. 그리고 박사님 네.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당장 또 떠오르는 생각이 네.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 곡선이 저렇게 가팔라지는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날 때라는 것은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경기가 살아나든지 금리가 오르든지 물가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스티프닝 상황이면 보통 주가도 오르겠네요. 주가도 오르죠. 보통 상관관계가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네, 보통 그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저래 돈 뿌린 거 보세요. 뭐 금융위기 이후에 한 3, 4년 동안에 풀었던 3조 달러를 그 팬데믹 이후에 반년 만에 풀었고 연말에 우리가 들린 얘기로 뭐 예산안 말고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라고 9천억 달러라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 여기서 네. 뭐 이제 국민 미국 국민들한테 600불이 갈지 2,000불이 갈지 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만 또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부양책으로 또 풀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뭐 캐캐묵은 이론이긴 합니다만 세상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 프리드만 교수가 말했던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다. 그렇죠. 돈이 이렇게 풀렸으면은 우리가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인플레이가 네. 발생해야 되는데. 안 한 세월이 지금 얼마입니까? 일본이 돈 푼 게 몇 년인데 일본은 그렇죠. 아직도 물가 안 올라요. 안 오르죠. 네. 자, 이 와중에도 작년 말부터는 월가에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워닝이 살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박사님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 지금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 제가 이제 애매하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돈 다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 예,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요.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인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시스템을 봤을 때 수입 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줘야만 해요. 즉 뭐 대부분 말해. 수입에서 쓰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수입 물가고 파란색. 네. 아, 좀 그 블랙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 네. 그 녀석이 이제 수입 물가고 그다음에 CPI가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진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CPI입니다. 지금 CPI를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도 간신히 넘어서 있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그런 상황.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초록색은 달러. 초록색은 달러와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네, 네. 그 이거를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황을 보시면은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이 가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면 그 당시에 DXY, 즉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냥 물론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달러를 받아야지 그 그렇죠. 가치를 예.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야만 해요. 그렇겠네요. 물론 이게 이제 래깅 이펙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수입 물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동안에 미국 수입 물가는 비싸진다. 그렇죠. 네. 이해가 되는 명제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최근으로 와볼까요? 물론 네. 2020년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음흠. 실제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DXY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3월 달에 한번 스파이크 그때 무슨 세상 난리 난 줄 알고 전부 달러 하다가 그렇죠. 그 이후에 연준에서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도 막 풀어 제끼니까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면서 파란색 수입 물가가 확 튀어오르네요. 그렇죠. 확연하네요. 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시점을 보면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즉 다시 말해서 달러화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갔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입 물가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미국 내 CPI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닥
수입 물가 때문에 인플레가 촉발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조금 더 장래를 봤을 때 미국에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의 모든 사건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은 수요 측면에다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가서 구매를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품의 가격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시장의 통화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난 사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CPI는 안정적으로 네.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2021년에 만약에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가 리플레이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아하. 이거 크게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통화를 미친 듯이 풀어제끼고 있다는 거죠. 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그냥 미국 중앙은행이든 20이든 일본 중앙은행이든 미친 듯이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Y축이 그냥 똑같은 Y축으로 적용하는 거죠? 예, 다 동일한 Y축. 그러면 지금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나 일본은행 그다음 제일 오른쪽 끝부분을 보니 일본은행이나 20이나 지금 뭐 거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일본이 저렇게까지 풀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그 20년 들어와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빡 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뭐 좀 컨트롤한다 뭐 이런 모습인데 유로존이나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속도상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2020년 접어들어서 뭐 워낙에 연준이 3, 4월 그 무렵에 너무 크게 쏘긴 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러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 컨트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22가 참 엄청나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숫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앞에 부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5조 달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년 만에 그만큼을 더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통화적인 현상이다, 화폐적인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화폐는 어떻게 됐는데? 네, 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돈이 어떻게 풀렸는지. 예. 미국 같은 경우에 통화량이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숫자가 나오고 있죠. 2000세. 네. 25%. M2. M2 기준으로. 전년비 M2가 25% 이상 늘었다? 네. 와,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숫자가 처음 발표되고 뭐 2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예 뭐 단기적인 얘기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갖다가 FX 딜러들한테 딱 제시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래프를 딱 주는 순간에 뭐 제대로 된 딜러라면은 제정신이라면 무조건 달러 숏 매도로 치고 싶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플라이트 퀄리티 이슈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슈? 플라이트 세이프티라든지 플라이트 퀄리티라든가 우리가 보통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라든가 아니면 네. 무슨 크라이시스가 온다라거나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달러를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엔화를 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네. 그거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달러화의 가치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DXY 기준을 봤을 때 지금 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여가면서 그쪽으로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커머더티 쪽의 프라이싱을 보는 건데 원자재 쪽? 네. 원자재 쪽의 자료를 보시면은 네. 지금 그 가운데 제일 끝쪽을 보시면은 가운데 나와 표시되어 있는 부분, 100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에 한 그래프가 있죠. 예. 요게 이제 그 이퀄 웨이티드 인덱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 1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이미 커머더티는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보다 낮은 게 두 개가 있죠. 뭐죠? 이거 두 개가 라이브스타크하고, 즉 다시 말해서 축산물.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이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즉 에너지 가격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에너지는 실물 경제가 얼마나 오퍼레이션이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스페큘레이션 이슈가 나오는데, 지금 스페큘레이션 이슈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네. 커머더티 프라이스가 에너지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낮은 수준인데도 이미 100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그 기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전조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른쪽 끝부분만 봤을 때 지금 제일 가파르게 오른 게 프레셔스 메탈인 거 보니까 귀금속이네요. 금하고 은. 그렇죠. 그다음 빨간색이 보니까 곡물이고. 네. 아하.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같으면은 뭐 산업재 관련한. 그리고 지금 CCI가 뭐의 약자로 이해하면 CCI는 그 커머더티의 컴포짓 인덱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커머더티 컴포짓 인덱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 연초 대비 아직도 그 레벨을 회복 못한 게 축산물 쪽하고 원유 같은 이런 그렇죠. 에너지 쪽. 예. 네, 네.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리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을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9천억 불을 뭐 새로 투입한다 재정정책에서 뭐 상황은 100%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소매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다 서퍼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관이라든가 이렇게 그 리테일 세일즈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험난한 길을 아직도 걷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 이번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요 쪽에서 나가서 못 사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가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08년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연준이 미친 듯이 자금을 공급을 했죠. 네. 물론 그 당시에는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연준이 금융권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고 금융기관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연준에다가 다시 제2의 치함으로써 유동성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고 그 충격이 흡수가 됐던 사례가 있죠. 네.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은 네. 미국 예금기관의 지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에다 예치한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Reserves of DI. DI는 뭐죠? DI가 Depository Institution, 즉 예금기관을 이야기하는 예금기관? 거. 네네. 지금 예치금, 지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준, 그러니까 요구되는 지준이 있고 우리가 지불준비금, 이제 요구지불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초과지불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거는 두 개 다 합한? 두 개 다 합한 겁니다. 네. 사실 지금 그 Reserve Requirement는 사실 0이나 다름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통계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0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이 법적으로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 초과 지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수치를. 네. 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2020년 들어서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아까 연준의 자산 규모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이 차트를 가져올 때 Is this time different?라고 그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이거예요. 2008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크라이시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갖고 물론 그 당시에는 금융권의 문제였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질병에 의한 네. 실물 경제의 급격한 위축이 원인이 되는 그런 크라이시스이긴 하지만 금융권이 대처하는 방안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금융권과 통화정책당국이 그렇죠. 네. 돈을 줘요. 줘. 누구에게? 네.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2008년에는 금융기관에게 줬죠. 으흠.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미국 국민들한테 수표가 갔고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한테는 무슨 뭐 PPP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돈이 나갔죠. 예. 론이 나갔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은 결국 회전하다가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네. 그 어딘가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지불 준비금이다라는 거죠. 결국 중앙은행에다 결국 다 예치했다라는 다 거예요. 다시 예치하고 있다. 네. 이거를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예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 2019년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5조 달러 정도까지 지불 준비금이 줄어들죠. 한 절반 가까이 줄다가 그게 다시 3조 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두 배죠. 네. 아까 우리가 연준의 자산 규모가 4.5조에서 3.5조까지 갔다가 지금 7조 넘어갔다. 두 배죠. 네. 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프로라타 개념으로 이만큼 리저브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즉 우리가 보통 2008년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통화량을 많이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우리 옛날에 많이 봤잖아. 2차 세계 대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짐바브웨 뭐 이런 식의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2008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뒤에는 이게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지불 준비금이 1조 달러만큼 그냥 탁 쌓이고 탁 쌓이고 이번에도 그만큼 쌓였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결국 실물에서 돌고 있는 돈의 통화의 화폐의 규모는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M2 25% 넘게 증가한 건 어떻게 해서?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인 거죠. 아하. 제가 돈을 받았어요. 세이빙스 집어넣고 일단 다음 달에 잘릴지 몰라. M2는 저축성 예금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금융기관들이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실 통화량이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즉 승수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금융기관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다가 대출을 해서 이게 통화량이 돌고 전체적인 돌고. 통화승수가 커지는 건데 오히려 통화승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네. 식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2008년과 그러네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네. 예. 이 와중에 그러면은 다루고자 했던 거에서 조금 이렇게 미진한 가운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만 박사님 이렇게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네. 이게 자산시장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는 통화량이 많다라는 얘기죠. 통화량이 네. 많다라는 거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 현찬 들고 있으면 손해요. 그렇죠. 네. 그럼 뭔가를 사야 되죠. 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주가도 그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원자재도 구리도 오르고 뭐 곡물 가격도 오르고 그게 2020년에 저희가 본 거라는 거죠. 2020년에. 즉 현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 쪽에서 네거티브 샥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뭔가를 사진 않아요. 뭐 과소비니 뭐니 뭐 네. 뭐 그다음 뭐라고 하더라? 뭐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소비 형태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펜트업 디맨드 뭐 이런 거 예, 뭐 보복성 예, 예.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돈을 갖고 뭐 할까? 에라 주식이나 사자. 에라. 아니면 비트코인? 지난번에 못 샀었는데 아니면 부동산? 왜냐하면 얘네들도 다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인플레이션 조짐이 조금 보인다 하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자산시장은 더 야 그래서 지금 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현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 해서 또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라는 게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싶을 무렵 되면 또 이른바 중앙은행들이 또
배신 때리겠죠. 그때는 뭐 약속도 못 지키고 금리 올려야겠죠. 그렇겠죠. 그 전에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화량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많이 공급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내가 지금 뭐하러 그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박사님. 아까 뭐 일부 주제에서 살펴봤던 영화 제목 같은 The Good, The Bad, The Ugly는 다음 기회에 한번 찾아보죠. 예, 예. 한번 살펴보고 뭐 금융시장이 긴장해야 할 시그널. 글쎄요. 뭐 정치적인 변수는 당장 한 일주일 내지는 이번 한 달 내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만 시장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괜히 또 쓸데없는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조영찬 소장님과 중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